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 관련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인도도 반도체 제조국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항마로 불리는 인도가 내년 말부터는 반도체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반도체 제조국 반열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마이크론이 인도 현지에 반도체 조립 공장을 건설한다라는 소식 글로벌뷰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내년 말부터 첫 생산을 진행할 거라고 하고요. 총 19억 달러 상당의 인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투자 금액은 27억 달러가 넘어서는데요. 원화로는 3조 5천억 원의 규모라고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벵갈루루에 최근 4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겠다라면서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서 로보크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인도 장관에 의하면은 최근 14개 회사가 인도를 통해서 보조금을 신청했다라고 하고요.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미국과 한국 그리고 대만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뒤늦게 발을 들인 인도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분위기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테슬라가 다시 한번 차량들의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이 모델3와 모델Y의 가격을 낮춰 잡았는데요. 먼저 모델3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 하락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모델Y는 4% 정도 가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테슬라 차량들의 판매가를 높여잡은 지 두 달 만에 다시 한번 가격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3%대 가격이 하락된 모델3는 3만 6천 달러에 현재 판매가 되고요. 모델Y는 3만 9천 달러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고가 EV 모델인 S와 X의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장에서 테슬라는 1%대 강세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볼보의 소식입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2분기에 인도량 판매 대수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볼보 같은 경우도 6월만 놓고 봤을 때 판매량이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9,500대를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이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판매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공급망의 제약이 상당했던 한 해였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에서도 큰 차질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모두 해소가 되면서 올 한 해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완성차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큰 시장인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70% 정도 전년 대비 올랐고요. 미국에서의 판매량도 5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해당 소식에 볼보는 전장에서 0.5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조 달러 클럽에 입성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처음으로 달성한 이후에 제2의 애플은 누가 될 것인지 업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일단 웨드부 씨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음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목표 주가도 3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해주면서 월요일 기준으로 종가 가격보다 11%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혜가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챗GPT의 회사인 오픈 AI에 투자한 수십억의 달러로 인해서 앞으로 잠재적인 이익 공유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과거 몇 년 동안 애저 지출의 40%가 AI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AI발 수혜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 한 해 AI가 굉장히 붐이 되면서 주가가 무려 4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3조 달러 입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강보합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 이은주였습니다.